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상한 거 나와서 놀라셨죠? 요즘 제가 빠져있는 놀잇감인데요. 슬라임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런 게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예쁜 모양이고 약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수 있는 액체 괴물 같은 거예요. 그래도 혹시 도다미한테 해가 될까봐 자주는 못 가지고 놀지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런 컬러감, 여름에도 가볍고 싱그럽게 하기 좋은 여름 분홍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특히 오늘은 로드샵 제품으로 모아 모아서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캔메이크 단지형 컨실러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어서 활용하기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어두운 컬러만 쓰게 되더라고요. 다크서클을 가려주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는 더툴랩이라고 국산 브랜드예요. 모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컨실러가 피부에 균일하게 발리고 좋았어요. 요즘 이제 막 써보기 시작한 브랜드예요. 수분 부족 지성을 타겟으로 나온 야심작 수부지 파운데이션이에요. 살짝 꾸덕한 질감인데요. 두껍게 바르거나 얇게 여러 번 바르면 커버력이 확확 좋아지는데 그냥 얇게만 바르면 그저 그래요. 평소대로 한쪽 볼에 6번 딱 찍어주는 건 두껍게 발리기 때문에 저는 목까지 쓸어서 얼굴 톤과 목 피부 톤을 맞춰주었어요. 이 브러쉬는 납작한 모양이라서 이렇게 구석구석 바르기도 좋더라고요. 넓은 면적으로는 쓱싹쓱싹 쉽게 펴바르기도 좋고 결도 안 남고 좋았어요. 이번에 새로 사본 페리페라 잉크 컨실러예요. 촉촉하단 느낌과 동시에 꾸덕하단 느낌도 들었던 제품이었어요. 오늘은 밝은 핑크 블러셔를 쓸 거라 블러셔 발색이 잘 되도록 평소보다는 볼에 넓게 발라줄 거고요. 콧대와 이마에도 발라서 윤곽까지 잡아줄게요. 모공 커버도 좋았고 지속력도 좋았지만 저는 두껍게 발려서 살짝 꺼려지더라고요. 양 조절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가루 파우더 타입의 유분 파우더로 눈썹 주변 꼼꼼히 정돈해주고 나머지 여분으로 유분감이 잘 올라오는 이마, 코 주변, 그리고 볼까지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주는데요. 일자 눈썹이지만 눈썹 끝이 가볍게 끝나도록 모양을 잡아줍니다. 브로우 펜슬 깎는 법은 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에뛰드 하우스 브로우 제품인데요. 뿅! 이렇게 3단계. 펜슬도 있고, 눈썹뼈 하이라이트를 줄수 있는 팁도 있고, 눈썹 모 컬러를 바꿔줄 수 있는 브로우 카라도 있어요. 저는 이 브로우 카라만 사용해서 눈썹 컬러를 바꿔줄게요. 밝은 컬러라 오늘같이 부드러운 핑크핑크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거예요. 더 페이스샵 쉐딩인데 좀 많이 짙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량만 브러쉬에 묻혀서 노즈 쉐딩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핑크핑크 좀 부드럽고 상큼한 느낌이라서 코 끝까지 하는 쉐딩은 생략했어요. 그리고 요즘 제 인생 뷰를 발견했어요. 저는 시세이도도 제 눈에 좀 크다는 느낌도 들고 이니스프리도 뭐 카이뷰러도 아쉬운 점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이 뷰러는 뭔가 제 눈에 되게 딱 맞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분홍색 시작합니다. 뽀얀 속살 같은 느낌의 매트 섀도우를 눈두덩에 넓게 넓게 발라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아이브러쉬 크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베이스 섀도우 같은 건 넓게 바르려고 되게 여러 번 손이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번 덧바를 필요 없이 쓱쓱 발라주면 끝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완성도가 높을 것 같아서 갑자기 블러셔 하고 갈게요. 평소에 피부톤이 밝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은 없는데 가끔 이렇게 뽀얀 블러셔를 볼 때면 불만이더라고요. 케이스는 좀 저렴한 티가 많이 나긴 하지만 발색은 너무 예뻐요. 볼 완전 앞쪽을 중점으로 발색을 올려주고 콧잔등까지 연하게 연결시켜서 얼굴 전체에 화사한 분홍빛이 도는 듯한 느낌을 줄게요. 다시 아이섀도우. 이번에는 좀더 짙은 색감의 뽀얀 분홍 복숭아 같은 느낌의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요. 브러쉬에 묻은 게 너무 예뻐요. 눈두덩 위에 분홍색 색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살려줍니다. 로드샵 가격은 아니지만 롭스에서 살수 있는 스틸라예요. 이색 정말 예뻐요. 붉은 빛이 싹 도는 브라운 컬러인데요. 어두운 톤이라 눈매도 뚜렷해 보여요. 눈꼬리는 길고 얇게 빼줍니다.
티나지 않게 글로시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쉬머핑크 섀도우를 쌍꺼풀 앞쪽과 언더 끝부분에 은은히 발라주었어요. 부드러운 느낌을 더 완벽히 주는 방법은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블랙보다는 확실히 또렷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흐리멍텅해 보이진 않아요. 은은히 브라운빛이 돌아서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나오자마자 유명해졌었던 제품이죠. 뚜껑에 있는 피그먼트를 팁에 묻혀서 입술에 바르는 방식인데요. 굉장히 얇고 맑게 발색이 돼서 여름에 쓰기 좋아요. 컬러 말고 텍스처 자체가 MLBB랄까? 왠지 내 입술 같지만 더 나은 질감의 입술 질감이 됩니다. 더샘에서 나온 쉐이커 틴트예요. 오일층과 틴트층이 섞이도록 이렇게 흔들어준 다음 써야 돼요. 슬라임의 광택감과 탱글한 귀여움을 살려주고 싶어서 오일 틴트를 더 발라주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여름 분홍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부담없이 데일리로 할 수도 있고 분홍색을 사용했지만 여름에 더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었어요. 그럼 오늘의 메이크업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안녕!